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메인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이상해. 네이버 메인 화면이 위쪽이 완전히 그냥 흰색으로 휑 하니 바뀌어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전에 네이버 화면은 어땠냐면,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 자, 이랬었죠. 이게 2012년 그때 캡처된 건, 제가 인터넷 다운받은 건데, 이렇게 네이버 로고가 있고, 이 박스가, 이 테두리가 엄청 두꺼웠잖아요. 녹색으로 진하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네이버가 TV 광고 같은 거할때 두꺼운 박스 해가지고 광고를 한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을 버리고 이렇게 얇은 이걸 하고 버튼까지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검색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뉴 띠들, 메인 메뉴 띠들이 옛날엔 그 녹색으로 진하게 쫙돼 있어서 뭔가 확실한 구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메인 메뉴 띠가 그냥 여기 보면 흰색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안 되는데, 요 위에 여백이랑 밑에 여백이 이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요 정도 사이즈로 FHD면 요 정도 사이즈, HD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이 정도 되고, 높이는 이 정도. 여기는 FHD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 모니터가 이제 UHD니까 UHD의 4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요 윗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네, 요 부분이 뭐 이렇게 여백이 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서 스크롤 해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 부분이 옛날 네이버 부분이랑 살펴보면, 요 메인 메뉴가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이것보다. 그리고 요건 뭐지? 요 부분이 없어졌네요. 최근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나오는 부분이 없어졌고요. 실시간 순위는 이쪽에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 있고, 이 로그인 부분도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 없는 건 원래 없었구나. 없어졌고, 누르면 로그인 되게 했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배너 부분이 이제 커졌죠. 광고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커졌고, 이폭 자체가, 얘는 이 폭이 얼마였더라? 한 800, 90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100 정도, 1100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요즘 뭐 모니터들 다큰걸 쓰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달라진 PC 메인 살펴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해상도가 보시면, 1080으로 바뀌었고, 1080 픽셀로 바뀌었고, 뉴스 스탠드 부분, 네, 이건 옛날 비슷한 것 같고요. 로그인 후 영역, 그리고 투데이 영역, 다양한 콘텐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이드 부분도 옛날보다 이렇게 넓어졌어요. 밑으로 넣고 보시면
꽤 넓어졌죠. 그리고 이제 배경이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흰색 배경에 요런 박스 안에가 이제 약간 회색 톤이 돌게 요 부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부분은 이제 보통 여기도 이제 회색 톤이 돌죠. 놓고 여기는 그냥 테두리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 윗부분만 화이트고 배경 자체를, 그 밑에 배경 자체를 회색으로 놓고 박스 안쪽을 화이트로 다 이렇게 해놨군요. 그리고 하단 부분도 그냥 화이트로.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너무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썰렁합니다, 좀. 썰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한 요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옛날 그 메인 메뉴 띠랑 비슷하게 한 요 정도 해가지고 네이버 로고를 조금 더 내려서 이런 정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PC나 노트북 해상도가 좋아져서 하지만 너무 이게 쓸데없지 않나.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네. 부분이 좀 걸리네요. 네. 뉴스 부분 나오고 이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게 이미지가 살짝 이게 커지는 효과를 넣었군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메인 화면 바뀌었어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도 요 검색 결과 나오는 페이지는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뭐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 바뀌었을 때 이게 반응형으로 만들었나 했는데 폭을 줄여봐도 반응형은 안 되던. 아니고 모바일은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M을 넣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가죠. 네이버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따로 갔었고, 부분은 메인 화면 이제 PC용 네이버 메인 화면이 오랜만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헤더 부분 두꺼운 부분이 뭐 해상도가 낮은 노트북을 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는 170픽셀이었는데 이렇게 미디어 쿼드를 써서 이렇게 작게 높이가 작은 화면에서는 130픽셀로 줄어들긴 하네요. 줄어들면 옛날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FHD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FHD 화면인데 FHD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여전히 175입니다. 네. 175이면 좀 줄이면, 이제 130픽셀로 줄어들긴 해요. 근데 저는 요 130픽셀 높이가 헤더 부분이 이게 딱 균형감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요거를 이렇게 늘리게끔 했을까. 좀 드네요. 물론 이런 UHD 이런 큰 화면에서 보면 큰 화면에서 봐도 약간 썰렁해 보여요. 네.
이게 높이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걸 찾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나와서 영상을 추가했습니다.